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스튜디오를 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크게 만들어서 그 방송에서의 그동안 뉴스룸에서 하던 효과보다 더 멋진 여러 가지 그 이펙트, 그동안에 이제 소위 에미 비전 믹서, 스위처 믹서, 뭐 프로덕션 스위처, 3D 이펙터 이런 것으로도 도저히 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를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스튜디오에 제공하고 있는 툴들, 그래픽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앉게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뉴스 데스크에 앉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겠다면 이렇게 스위칭이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방에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바꿔보면은 뭐 이런 제 방입니다. 이 카메라만 바꾸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장면은 제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혼자서 다 컨텐츠도 바꾸고 자료도 바꾸고 하는데, 어떤 뉴스룸에서도 하지 못했던, 지금은 그 세 개의 그 장면, 그 소위 여기다 보이는 이제 카메라, 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장면하고, 또 여기 가운데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파워포인트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이 파워포인트의 장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툴로 이제 사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오늘 그 드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서서 설명을 하면서 효과를 주면서, 물론 자동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관심을 끄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는 이제 자막이 나가고 있죠. 이 자막이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도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자막을 끄면 또 꺼지게 됩니다. 이게 다 요 포인터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그 것은 그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그 아이 오케스트라, 이제 이런 이제 요즘 뭐 많이 그 오케스트라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여기 참석자가 다 오지 못하더라도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오케스트라를 보는 사람들은 리미트된 사람이 보더라도, 거기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이나 원격지에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연주자 또 지휘자, 방송국 이런 사람들을 보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여기 이제 특수효과도 많이 있고 한데, 이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아이 오케스트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아이자는 뭐 그 스티브 잡스가 하는 장비에 다 붙어 있지만, 이제 저희도 아이 스튜디오, 뭐 아이 그 클래스룸, 뭐 여러 가지들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관객이 적게 오니까 그 느낌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랜섬 오케스트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런 중계를 저희 그 와이섭 그 서비스 회사에서 다 이런 걸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 이제 프로젝터 LED에 크게 그 오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보이게 해서 그 연주하시는 분들은 느낌은 그분들과 같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모바일 폰으로 보는 사람은 간단한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휘자 또 여기에 오케스트라 장면, 여기에 그 반주하는 분, 이런 분들이 같이 나오게 하고 최소의 인력이 이런 방송을 멋지게 함으로써 소위 그 오케스트라 극장에 오지 않아도 온 것처럼 느끼는 이제 그런 그 방송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지금 이제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우리가 교실에 갈 수 없었으니까 교실에 못 간 사람들이 안 가도, 교실에 안 가도 교실에 있는 것처럼 하겠다, 그런 식의 그 이제 그 방법이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교실에 그 간 사람도 더 교실을 극장처럼 느끼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방식들을 저희가 제공해서 이 소위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정말 그 멋진 현장감과 동시에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그 나은 그런 이제 방송 오케스트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장비가 우리 아이스튜디오에 복잡한 여러 대, 뭐 한 8대 이상의 카메라를 연결해서 다이나믹 합성을 하는데 그때 AR 합성, 크로마키를 이제 쓸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안 써도 이렇게 효과를 주는 방식에 의해서 그동안 방송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의 오케스트라를 함으로써 아이스튜디오는 하이브리드 오케스트라,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제 온 사람, 간 사람을 다 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어느 곳에서나 이제 뭐 시립교향악단 뭐 더 큰 데 이런 것들이 다 전국에 이것을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제 비대면 공연장을 대면 공연장보다 더 멋진 스테이지로 하겠다. 오지 못하는 청중도 어느 곳에서나 현장 같은 MR 공연장 관람이 된다. MR. 이제 크로마키, VR, AR 뭐 여러 가지가 다 되는 거죠. 공연장의 청중은 더욱 몰입된 현장 스크린을 보게 되고 지휘자 연주자들도 크게 보여지니까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이제 원격 공연장에서도 이 원격 공연장에서도 이것이 느껴진다고 이제 그 그냥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 하는 이제 그림을 제가 이렇게 현장을 보여주면 이렇게 현장에서 그 연주를 할 때에 그 연주자와 그 환경을 크게 화면에 보여서 여기 와서 여기 그 세세하게 그 연주하시는 분 못 보는 분들도 현장에서 더 잘 보이게 한다. 스크린을 통해 더 잘 보이게 현장 중계를 함으로써 그 느낌 그대로에다가 그 더 정확한 그 연주자의 모습이나 지휘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 화면을 통해서 잘 보여주게 되고 또 동시에 이렇게 나가는 방송 화면이 다 스마트폰으로 나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장비에 프로젝터가 뭐 두 개 세 개 연결돼서 거기에 비대면 하시는 분들 또 그날 방송하는 장면 이것이 다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장면이 그대로 다른 교실 뭐 아니면 다른 문화 공간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거기에도 떨어진 곳에도 현장 비디오와 그 멋진 오케스트라 VR, AR, MR 형태의 오케스트라 장면과 비대면 사람이 같이 있어서 마치 거기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오케스트라를 한 곳에서 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그 문화 공간, 뭐 교실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런데 시설이 아무래도 뭐 교회나 이런 데들은 장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 그걸 틀어주면 되니까 꼭 그 공연장에 와야만 된다는 문화에서 이런 데도 갈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오지 못한 사람은 이 스마트폰으로 다 보게 되니까 이러한 이제 스마트 방송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서 새로운 문화 공간의 연주를 전 세계에 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교실도 또 강당도 뭐 꼭 오케스트라뿐만이 아니지만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효과도 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큰 효과가 있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 수업을 해도 되고 방송을 해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이 화면에 보여줄 장면들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오지 선달해서 그림도 그리거나 이런 것도 이제 이 펜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그 이제 대면 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하는 방식의 문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강연이 된다. 여기서 또 이제 서서 만약에 선생님이 한다 그러면은 이 이제 대면 학생들하고 하는 것이 이 화면이 비대면으로 가는 거죠. 가게 되니까 비대면 학생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봐도 대면 학생 질문과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게 되니까
훨씬 더 다이나믹한 그런 효과의 이제 방송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이 다 이 포인트 하나에 의해서 장면 전환도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좀 큰 화면에서 되면서 전체 화면에 비대면 대면이 다 보이게도 하고 올라갈 수 있게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이제 그동안 주로 제가 뭐 방이 이렇게 조금 그 협소하다 보니까 주로 앉아서 많이 했는데 이런 방식의 새로운 그 비디오를 우리나라 그 뉴스들은 다 이 지금 이제 앉아서 하다 다 서서 하는 걸 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보다 더 멋있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고, 참고로 여기서 제가 한번 이 벽들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꿔보면은 지금 요 뒤에 이제 이 스크린에 제가 이 좀 뭐 아름다우게 진하게 하는데 그 뒤의 느낌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바꿔서 지금 저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 더 이제 다양하게 느낌이 되는 거죠. 또 여기 이제 그 벽에 이 둥그런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벽을 그냥 간단히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벽에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저런 식의 느낌의 벽도 만들어지고 뭐 그냥 간단히 이제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알파를 안 주게 되면 이렇게도 또 그 컬러를 변화시키지 않은 이런 벽이 만들어지게도 되고 뭐 순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그 비디오의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약간의 그리드를 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냥 그리드 그런 파워포인트 표 만드는 데서 이렇게 줄이 많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세이브해서 여기다 가져와 쓰기면 되고 이거 이런 프레임들은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박스 그리기로 해가지고 여기다 세이브해서 만든 것입니다. 천장의 그림도 지금 여기 천장에 그 다양한 형태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그 좀 것이나 이런 벽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하고 여기서 컬러도 이렇게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다 느낌을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바닥도 뭐 마음대로 이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을 지금 이제 저런 줄을 넣어놨는데 바닥도 이렇게 단순한 텍스처로 해서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이쪽에도 이제 그 애니메이션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그 색상이 좀 그 느낌 있게 되는데 그럼 천장도 이제 이런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런 걸로 바꾸면 이렇게 어울리는데 그때 색상을 약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바꿔줘. 색상도 물론 바꿔 다 마음대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책상을 바꾼다는 책상도 다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책상이 있으니까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한다거나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들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제 방송 그 스튜디오들을 꾸며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가상 비디오 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에 설명하는데 무한한 새로운 방식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재미있게 방송 문화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늦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됐는데 이제 산에 갔다 와서 시작해서 좀 늦었는데 아무튼 새로운 비대면 시대의 문화 이제 만나지 못하는 공간에서 더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는 새로운 5G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